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고, 질병의 영을 쫓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잘못됐었는데, 주인을 바꾸면, 그러니까 사단이라든지 이런 마귀, 뭐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역사에 치유와 축사가 있고, 이렇게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무기를 줬는데, 첫째는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authority and power. 그래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항상 마귀는 이렇게 하잖아요. 만일 네가 그랬다면,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일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는다면, 그래서 만일 if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성경에는 if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뭐든지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만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만일 이 치유 역사가 뭐 사실이 아니라면, 만일 뭐 저분이 병을 고친 것이 뭐 하나님의 의해서 고친 게 아니고 우연히 병이 난 거라면, 만일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불러서 내보낼 때도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파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이면 뭐 요새 뭐 피부암 같은 것일지 모르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치유를 하고 우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 중에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것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고 나갈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authority하고 power,
요새는 우리가 엔카운터, 네, 그 파워 엔카운터를 해야 되잖아요. 파워. 우리가 능력 대결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내쫓고 그리고 축사를 하고 이거 다 능력 대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트루스 엔카운터, 진리로 대면하는 거죠. 진리와 진리가 싸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진짜 파워 엔카운터죠. 능력 대결하는 거죠. 지금 같은 그런 불신의 시대에는 능력 대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이 뭐 너는 하나님에게도 안 가고 나한테도 오지 않고 너 중간 지대에 살아라 하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그 케네스 에겐이나 토마스 오스본이나 제리 레오나드는 전부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2, 23절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말씀이죠.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흠정력에서는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한국어 번역 이것도 흠정력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찾아서 얻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 육체에게 치유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health to all their flesh. 그 모든 몸에 건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들 세 분들에게 공통점이 되고 있어요. 공통점으로 그들은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건강이 되고, 네,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세 사람은 다 시작해요. 우리가 대부분 치유 사역을 할 적에 이사야나 베드로후서 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맞으사 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세 분은 똑같이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파워도 주고 오토리티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이 오토리티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논쟁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은 authority, 그리고 또 독일로 갔다 온 사람들은 authority 그렇게 말하고라 그래서 기억이 나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권위와 파워, 그래서 합해서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 이런 파워뿐만 아니라 authority,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권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 하회에 배출을 할때 아주 그뭐 작은 여성들이 가서 이제 티켓을 띄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거기서 한마디 뭐 잘못하면 금방 수갑 찹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법정에 가서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자가 그 경찰의 오토리티를 받았거든요. 경찰에서 그 권위를 받았어요. 티켓을 뗄 권위를 받았어. 그런데 이거를 뗄수 있을까? 못 뗄까? 어떡하지? 의심을 하고 if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티켓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서 떼면 되는 거예요. 가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케네스 에긴이 이 권세에 대한 것, 입의 권세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라이센스도 자기 거 있고 보험증서도 있고 자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그 물건을 이제 뭐 붙이러 가는 일이 있는데 그 차를 보고 내가 이걸 타도 될까? 뭐탈 무슨 권리가 있는 걸까? 자꾸 의심하면서 그걸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가 타면 되고, 우체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권세를, 내가 이 주인이라는 권세를, 내 거라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죽어도 우체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갖고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자동차를 자기 건데 이거 타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자꾸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가용이 자기 거면 그냥 탁, 네, 키를 틀어서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차가 있는데도 우체국에 못 갔다. 그러면 왜 우체국에 못 갔냐고 자꾸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우체국에 못 갔냐? 네. 그럴 때이 사람이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 권세를, 아까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주님은 이 치유 사역자들이나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사,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또 권세,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와 능력,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부음, 그래서 기름부음이 착 임할 때 거기서 치유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자꾸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 이거 날까? 안 날까? 이런 if를 주장하면서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이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네,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세워주라고 주님이 마지막에 명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됐으면, 내가 할 일은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자, 우리, 케네스 헤기는 1917년 해서 200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유사역자를 배울 때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분은 뭐 누구다 누구다 이단이다 뭐 신사도다. 근데 우리는 뭐 신사도도 이단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신사도라든지 뭐 Third Wave라든지 존 임버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할때 저는 클레어몬트를 다녔고 우리 목사님은 훌러를 다녔는데, 그때 정말 네 피터 와그너, 그다음에 존 윈버, 네 이런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 이런 분들이 직접 그 클래스에 와서 치유와 축사를 했던, 아주 그때 아주 흥황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한 분이 뭐 이성희 목사님, 명성훈 목사님, 한국에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기에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직접 그 클래스에서 이런 몸을 고치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신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신학 치유의 어프로치하는 그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 찬반이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케네스 헤긴도 굉장히 그 말씀으로, 네, 말씀 책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는 그 스미스 위글워 소어스의 책이에요. 병 고침의 책. 그리고 이거는 프란시스 맥락 신부의 힐링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네,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이 케네스 애긴의 책이죠. 365일 내 입에 건강이 있다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보약이라는 이 말씀보약 2000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이 말씀보약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책을 만들었는데요. 자,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루하루 매일 그 성경 말씀을 기초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건강이 온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 혀의 권세를 많이 강조했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잠언 18장에는
죽고 사는 힘이 내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혀를 잘 쓰는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혀를 잘못 쓰는 그런 파괴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의 3장에서도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혀의 능력인데 우리 혀에서 말씀이 매일 선포되면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항상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내 입에 선포를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봉우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이 떠나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케네스의 기는 365일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제 그 매일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그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그런 그 우리가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Teaching, now notice, and admonishing one another.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How?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s to the Lord. Again, he said you're singing to the Lord with grace in your heart to the Lord. But at the same time, you're teaching and admonishing others.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스트롱이 편찬한 새성구 대사전에 의하면 22절에서 건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실상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약이 됨이니라가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로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귀담아 잘 들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두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22절을 보세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됨이니라.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하나님께 약이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그게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온 육체의 약입니다. 그 말은 그것이 위장병, 혈액병, 기타 모든 육체, 간장, 신장, 심장, 눈, 코, 입, 귀 등등의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첫자리에 둡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의 약이 됩니다. 네,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이러면서 그 말씀으로
치유를 하는 그런 네이베 건강이 있다. 여러분, 네이베 건강이 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입에서 선포하는 입의 권세에 따라 내 건강이 있고 없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의 것으로 삼으면 이렇게 건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게스 헤기는 응답받는 기도도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가 이제 일곱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그 케네스 헤긴이나 뭐 오스본의 그 생활 같은 것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백과 그 사전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이 자료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케네스 헤긴은 응답받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의심은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병이 낫다. 그런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면 감각적으로 또 내 몸에 다시 증상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케네스 애기는 그때 계시로 아는 진리, 그래서 말씀에서 너희가 병이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계속 나음을 선포하라는 얘기고 의심을 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애기는 감각으로 아는 진리, 센스로 아는 진리하고 계시로 아는 진리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서 오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묵상하라. 그리고 이미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일곱 가지 원리를 갖고 응답받는 기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